회장님만 꽉 붙들어내는 거? 필요 없고 딱 하나만 해. 사모님들이 절대 집에서 해주지 않는 걸 해줘. 그거면 돼. 저분들도 연구를 많이 하네요. 그러네요. 거의 완전히, 예, 완전히 프로인데요. 남편이 잠깐 점심 먹으러 은신처에 들르는 그 한 시간. 그때가 작전 타임이었어요. 우와. 물수건. 물수건. 아, 좋아. 들어 나왔어? 오셨어요? 아유. 추우셨죠? 오, 그러게. 아, 이게 뭐야? 이야. 오. 따뜻해. 역시 뭐 이 서로밖에 없다니까. 저런 건 진짜 집에서 절대로 안 해주는 거죠. 가게. 레스토랑 같은데. 아, 저거 아니, 집에서 해주면 이상한 거죠, 저게. 물건을 전자레인지에서. 아니, 대단하다 진짜. 어? 아니 뜨거운 물이 있고 이렇게 손 닦으면 되는 거니까. 비행기에서 집게로 집어주는 건데. 저거를. 아니 근데 저런 거에 감동한다고? 섬세하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. 그 정성으로 공부를 했으면 하버드를 갔을 텐데. 저것도 공부 좀. 아, 그 정보를 어디서 캐냈는지. 아, 저거 남편한테 해주던 거다. 시원해. 집에서는 못 즐기는 남편의 그 촌스러운 취향을 다 맞춰줬죠. 오, 저 밥상에. 와. 야. 와. 저렇게 괜찮은 한정식 집 의외로 없다. 그래 맞아. 아, 딱히요. 딱히 뭐 한정식 그냥 우리가 막 거한 거 안 먹고 마음 붙일 곳이 없어.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하나 좀 먹고 싶은데 싶으면... 식당은 많은데 갈 데가 없어. 근데 저런 집이 하나 있으면. 그러니까 저거 봐. 음식도 저것도 지금 에어박 넣고 새우젓찌개 저런 게 우리가 이렇게 딱 생각은 나지만 어디 가서 먹어. 아무리 배달앱이 좋아도 갑자기. 저런 게 참 그리울 것 같아. 그치? 그리고 딱 하면 그 들기름에 그 김잼 거 별거 아닌 거지만 그거 막상 그러니까 먹으려면 찾을 수가 없어. 사실 아까 그 사모님이라고 해야 되나? 그 아까 지금 모든 팩트를 통용하고 있는 그분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런 촌스러운 취향을 다 맞춰준다. 대부분 저거 하신 것 같아요. 선 봐가지고 약간 정략 결혼을 하신 분들.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이라 불리우는 분들한테는 되게 촌스러운 취향. 그치. 그리고 그런 집에서 거를 절대 안 해주는 안 것들. 근데 어린 시절 그 입맛을 되살려주는 그렇죠. 아까도 그랬잖아요. 얘기에서 나왔던 게 가업을 물려받은 집안이 아니라 뭐 아버지가 중국집 요리사였고 그래서 시골에 대한 그런 향수나 그 시골에서 먹을 수 있었던 그때 밥에 대한 뭔가 그 냄새가 있잖아요. 그쵸. 그런 거 막 그리워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. 어렸을 때 집밥. 맞아. 음식은 특히 그런 것 같아. 근데 아내들이 절대 해주지 않는 거를 이제 해준다고 했잖아요. 네. 제가 좀 알아봤는데 기가 막혀도 좀 잘 들어주세요. 이런 불륜들은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상간녀집에서 이루어진대요. 네. 아까 그 따뜻한 물수건 나왔잖아요. 여름에는요 얼음이 약간 사그락사그락거리는 또 물수건을 대령한다고 합니다. 에? 겨울에는 따뜻한 물수건, 여름에는 살짝 얼어서 그러니까 차가운 게 아니라 차가운 게 아니라 사그락사그락하는 그 사그락사그락이 또 되게 스킬인 거예요. 그치 어떻게 해야? 그런 거는 또 냉동실에다가만 갖다 놓는다고 될 게 아니라 그치, 또 막, 물을 또 이렇게 막 계속 뿌려야 되는 거 아니야? 뭐가 기술이 또 필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가실 때 와이셔츠를 다리로 확 다립니다. 확 달아서 깨끗하게 줄 잡힌 거, 각 잡힌 거는 싹 입혀드립니다. 그 점심시간 잠깐? 그 잠깐. 와, 30년 만이네 이런 집밥. 어때요? 어머니 맛이랑 같아요? 아, 똑같아? 아니, 야,